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B셀을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보험료 청구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보험금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가져올 데이터는 계약일, 그 다음에 병원비, 그 다음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가져옵니다. 세 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다음 누르신 다음에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을 이제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왼쪽에는 행 레이블에 날짜가 들어가 있죠. 계약일이 행 레이블에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 열 레이블에는 피보험자와의 관계가 배치가 되고요. 교차하는 부분에 병원비를 배치합니다. 네, 그 다음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보고서 레이아웃 가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계약일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그림과 같이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일은 연 단위로 그룹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월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연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피보험자의 관계에서는 화면 그림이 작은데요. 누나와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언니, 그 다음 오빠, 오른쪽 형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모하고 부자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갑니다. 다음 배우자하고 본인은 따로 그룹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일과 피보험자의 관계 그룹을 지정하셨고요. 피벗 스타일 보통 7번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에 가셔서 피벗 스타일 테이블의 스타일에 그 다음 보통에서요. 7번째 거 선택합니다. 피벗 스타일 보통 7 클릭하시고요. 병원비에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기호 없는 회계 형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비 필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그러니까 B2셀에 학계 병원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를 가는데 통화 기호 없이 표시하겠습니다라고요. 예, 기호 없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안쪽에 숫자들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형식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그 외적인 내용은 그림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룹일, 그룹이 이런 부분들 수정된 부분 없으니까 그냥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이번에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입력하시고 확인. 표 1, 표 2, 표 3, 표 4의 데이터를 표 5에다가 합쳐서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표5 데이터 A22부터 C26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평균을 구할 겁니다.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참조에 오셔서요. 표 1부터 병원부터 쭉 A2부터 C9까지 선택하고 추가. 그다음에 E2부터 G9까지 선택하고 추가. 표 3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추가. 그다음 표 4도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평균을 합쳐서 표시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 가시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사각형의 두 번째 가시면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클릭하신 다음 이 21셀부터 드래그합니다. 21셀부터 G24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통합 실행이라고 입력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요. 예, 연결하실 매크로 이름은 통합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1번의 차트 수정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세로막대형의 두 번째에 있는 누적 세로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신경외과, 붉은색 계열의 신경외과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신경외과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다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존 차트 제목을 지우시고요. 진료과별 분석이라고 입력합니다. 범례 위치는 위쪽입니다. 범례에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 세 번째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블이 어떤 거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일까요? 막대의 연두빛, 흉부외과에 해당한 데이터 레이블인 것 같고요.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의 레이블에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라고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조 세로 갑축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조 세로 갑축. 현재 화면에서요. 10부터 시작을 했네요. 보조 세로 갑축을 잘 봤더니 0부터가 아니라 10, 20, 10부터 시작해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요. 최소값이 0이 아니라 10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값이 60까지. 그 다음 주 단위가 10단위죠. 10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닫기 한번 눌러보시면 10부터 60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고요. 그림자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에 오프셋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네, 바깥쪽 가운데 클릭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차트에서 제시한 다섯 문항 작업을 하셨고요. 여러분의 작업한 내용과 제시된 차트와 비교하셔서요.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네, 수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항의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요. 보험 입력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요. 폼의 이름은 보험 입력이라는 폼을 보여주세요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폼이 초기화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폼에 보험 입력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코드 보기 갑니다.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다. 프로시저에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초기화하면 CNB 보험 분류에서 연결할 데이터는 로 소스는 I6부터 I15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LST
공제에게다가는 로우 소스는 J5부터 K9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단, LST 공제에게 컬럼 카운트는 연결하는 열의 개수는 지금 J 그다음에 JK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열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폼이 초기화되면 I6부터 I15까지 연결한다. 그다음에 J5부터 K9까지 연결한다. 작업하셨고 그 아래에요. 각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도록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 방법은 첫 번째, 우리 엑셀 화면 잠깐 가셔야 될것 같고요. I6부터 I15까지 영역에 첫 번째 데이터는 암보험입니다. 그래서, 잠깐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하고요. 보험 입력 버튼 눌렀을 때, 보험 분류가, 암보험부터 간병 실버까지 나와 있는데, 암보험이 첫 번째 선택이 될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LST 공제에게는요, 구분, 공제액이 첫 번째가 선택이 될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데, 콤보 상단 데이터 하나니까 선택한 암보험을 선택해라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구분 공제액에는 연결된 데이터가 두 개의 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리스트 첫 번째 값이 선택할 수 있도록 0,0을 넣으시면 첫 번째 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수정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초기화에 가셔서요, CMB 보험 분류는 첫 번째가 암보험이었습니다. 암보험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 LST 공제액은요, 두 개의 열이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게 선택이 될수 있도록, LST 공제액의 리스트 중에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0,0에 해당한 값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네. LST 앞에를 LST 공제액은 LST 공제액 리스트에서 0,0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엑셀로 오셔서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예, 보험 분류 첫 번째 암보험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구분 공제액 첫 번째 0,0에 해당한 위치, 구분 공제액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 현재 폼에서 보험 입력 버튼 누르시고, 보험 분류, 구분, 공제액 선택하고 병원비를 입력하면, 이제 엑셀에다 입력할 건데요. 엑셀의 기준 셀은 B2셀입니다. B2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그럼 새롭게 입력할 행. 하나만 더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보험 분류가 B열에 있고요. 구분은 C열. 그 다음 공제액은 네 번째, 병원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비주얼 베이직 다시 가셔서요. 우리 코드 보기 가셔서요. 개체는 입력, 오른쪽에서는 프로시전 클릭입니다. 네, 그 다음엔 행의 위치를 값을 기억할 변수 i는 range B2셀부터 시작해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연결된 개수가 두 개였고요. 새롭게 입력할 1행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셀즈 i, 두 번째 이에다가는 CMB 보험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넣을 거고요. 셀즈 i,3은 LST 공제액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네, 3번과 4번이요. 3번은 그 LST 공제액에 연결된 구분, 4번은 이제 공제액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조금 있다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T 공제액이라고 넣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 셀즈 i, 5는
사용자가 입력한 txt 병원비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폼에서는 사실 여기까지만 선택하고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구 금액과 입력일은 폼을 통해서 저기 입력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폼을 한번 다시 갔을 때요. 보험 입력 버튼 누르면 보험 분류 두 번째 열, 그다음에 구분과 공제액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표시할 거고요. 병원비는 2열에. 근데 청구 금액과 입력일은 이제 문제를 좀 참조하셔야 될것 같고요. 문제 왔더니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에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한다.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한다면 우리 아까요. 여기 공제액이 C열과 D열에 각각 구분과 공제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리스트와 리스트 인덱스 속성 아,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 아래다가 I row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요. LST 공제액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I row에다가 기억을 합니다. 공제액.리스트 인덱스 값을 그리고 와서요. C열에다가는 구분의 값을 넣을 거니까 I 로에서 선택한 값의 첫 번째 열입니다. 가로 안에는 행과 열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행과 열, 행은 우리 LST 구분 공제액에서 선택한 값이 행의 값이 I 로 값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행은 구했고요. 첫 번째 열은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D열에는 공제액 값은 I로 위에서 리스트인 공제액에 선택한 값의 행에 두 번째 열 2라고 넣습니다. 1이라고 넣습니다. 이게 리스트 속성에선 다들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0이 되고요. 두 번째 열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뜨렸네요. 리스트. 마찬가지로 공제액점 리스트.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을 잠깐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보기에 가서요. 보험 입력에 갔습니다. 암보험, 그 다음에 의원 선택하고요. 병원비를 15,000원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시게 되면요. 보험 분류에 선택한 값 들어가 있고요. 구분해서 선택한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요. 의원과 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병원비까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청구 금액과 입력일을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입력한 값이 0이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또 가서요. 코드 보기 가서요. 병원비였는데 만약에 if 위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죠? I row 아래쪽에다가 처음에 이제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if 만약에요 txt 병원비의 값이 공백인 또는 공백 또는 병원 txt 병원비가 0원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메시지 상자를 띄워줄 겁니다. 뭐라고 띄워줄 거냐면 병원비를 입력하세요라고 띄워줄 겁니다.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띄워주겠다. 만약에 병원비가 공백이 아니거나 0이 아니라면 else라고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게 블랭크가 아니고 아니 공백이 아니거나 입력하지 않았거나 0이 아니다면 이제는 B열부터 쭉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죠. and if. 그 다음 이제 6번하고 7번 두 개의 열을 아직 작업 안 했는데 이제 세 번째 항목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을 때는 0을 표시하고 0보다 클 때는 병원비 빼기 공제액으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청구 금액은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if 만약에요. sales i,
오, 병원비가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뺐습니다. 공제액은 어디냐면 셀즈 I, 4에 기억이 되어 있죠. 4에 가. 예, 잠시 확인해 보면요. 공제액, 예,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다음 병원비는 입력을 받을 거고요. 다섯 번째 열,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다. 그럼 셀즈 I, 5에서 4를 뺀 값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5에서 뺀 값.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 값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면 then 그냥 0을 표시하래요. sales i, 6에다가는 청구 금액에다가는 0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else sales i, 6에다가는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 값을 표시하래요. 다시 equal sales i, 5에서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 값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이제 안쪽에 if 구문을 다시 한번 닫아주기 위해서 우리 청구 금액에 대해서 if 구문 작성한 구문을 닫기 위해서 end if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입력일 필드에는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와서 sales i, 7 입력일은 오늘 날짜를 넣겠다. date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실행 한번 해보시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하신 다음에 보험 입력 버튼 클릭하시고요. 보험 분류에서 의료 실비,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비가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고요.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의료 실비 선택했고 종합병원에 갔고 공제액은 의료 실비를 저기 종합병원을 찾았더니 15,000원이 공제액이 된대요. 그래서 15,000원을 찾아서 표시를 했고요. 리스트 속성의 값에 해당한 값이 나왔고요. 병원비 10만 원, 청구 금액은 차액 85,000원이 구해져 있고요. 입력일 오늘 날짜 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작을 때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보험 입력에 가서요.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10,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입력하고 입력 버튼 눌러보고요. 닫아보시면 네, 청구 금액이 없죠. 청구 금액에 0이 들어간 겁니다. 어린이 병원에 갔고 공제액이 15,000원인데 병원비가 10,000원 나왔으니까 작기 때문에 0의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직에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i라는 건 뭘까요? 우리 데이터 입력할 행의 위치고요. i로라는 값은 우리 리스트 구분 공제액이 입력된 리스트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한 변수였고요. 만약에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0이라면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아,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셔서요. 입력 버튼 누르면 병원비를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0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도 병원비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작성을 하셨고요. 그 내용이 if 구문 사용해서 메시지 상자 띄워주셨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선택한 값들이 입력될 수 있도록 두 번째가 B열, C열, D열, E열에서 쭉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list라는 속성을 이용해서요. 우리 list 상자, 목록 상자에 선택한 값의 행에 첫 번째가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이 되는 거죠. 열의 위치 값을 0, 1로 넣었고요. 그 다음 청구 금액은 이제 문제 제시된 식을 이용해서 if 구문 사용해 가지고 조건에 만족하면 0, 만족하지 않으면 계산해서 구하겠다. 날짜는 데이트 함수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시저 문제 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